선수 물 들어올 때 노 저우라고 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노 열심히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적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바둑은 지금 홍성지 선수가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찬희 선수가 지금 반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반격 이후에 좀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백이 이제 이곳을 끊고 흑이 이쪽을 늘었는데 그때 이곳을 붙였습니다. 네. 예, 붙이고 막고 예, 백이 막으니까 홍성지 선수가 이곳을 저착한 장면입니다. 네, 윤찬희 선수는 받아뒀고요. 네. 근데 이곳에서 흑도 지금 처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지금 당장 이 흑석점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곳 두 칸을 뛰게 된다면 예, 백이 예, 이곳을 예, 늘어서 이것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뭐 흑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꼬부린다든지 예, 붙이는 수능이 있긴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흑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러나 그 전에 만일 이 한 칸 뛰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흑은 아마 이 한 칸 뛰는 수를 두고 백이 이 돌을 살 때 그때 이 두 칸을 뛸 것입니다. 예, 일단 그곳을 뒀네요. 더 단단한 수 그렇죠. 선택합니다. 예, 근데 백이 지금 손 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교환되더라도 이것은 반집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만일 흑이 이곳을 한 칸 뛰어서 백이 살려면 이곳에서 선수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무리 봐도 선수 한 집 나올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백이 이곳에 갈수를 해야 되고 네, 흑이 이곳을 두 칸 뛰게 되는데 이 귀의 백은 아직 완생은 아닙니다. 뭐 이 형태는 너무나 그 유명한 모양이잖아요. 네. 예, 이거 치중하게 되면 백이 잡히기 때문에 결국 백이 한 수 더 갈수를 해야 되고 선수를 흑이 잡게 된다면 백이 승부수를 걸어갔지만 예, 형세는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윤찬희 선수가 반전을 꽤 해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뭔가 좌변 쪽에서 그러니까 이 좌상기와 상변에 있는 백돌을 선수로 살고 선수를 잡아서 우상기 쪽으로 손이 돌아와야 되는데 선수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흑이 선수를 잡아서 우변 쪽에 돌이 오게 된다면 예, 형세는 흑이 좀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